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그 11번째 강의를 진행할 현백세무회계 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11번째 강의의 주제는 부유유형입니다. 부유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소득세 신고 안내문부터 보실게요. 보시면 오른쪽 끝에 부유형은 주택임대소득자라고 되어 있죠. 요즘 주택임대소득이 굉장히 핫해요. 그쵸? 예전에 2018년까지는 사실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그총 수입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하는 유형이 이 안내문을 받아왔었는데요. 이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분리과세랑 종합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2천만 원을 이제 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는 거겠죠. 자,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기준 금액.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과세하는 대상 금액이 얼마냐 이 뜻입니다. 먼저 1주택 보유자부터 볼게요. 1주택 보유자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과세를 하냐면 일단 국외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고가주택이라고 일컫는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그 주택에 월세 수입이 있을 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 수입에다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더해집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보증금 합계에다가 빼기 3억, 3억을 차감해줘요. 그다음에 곱하기 60%를 한 다음에요. 정기 이자율인 2.1%를 곱합니다. 곱하기 365분의 2019년이라고 하면 2019년 동안에 그 연도 중 임대한 일수를 곱하게 됩니다. 윤년인 경우에는 366으로 나누게 되죠. 2020년인 경우에는 윤년이니까 나누기 366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여기 보증금에는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간주 임대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자의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는데요. 원래는 60%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주택임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 공제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때 400만 원을 차감해줍니다. 그런데 주택임대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 원만 차감을 해주죠. 그리고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부유유형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